아! 오오! 들리죠? 아! 괜찮아요? 어때요? 지금은? 개판이라고요? 아 이거 테스트예요 여러분. 이게 아, 님들 지금 왜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? 처음인데?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나도 방송이 처음이야. 아 지금이 좋아요? 좋아요? 아 지금 딱 좋아요? 여러분 이거 지금 그냥 테스트거든요. 테스트여가지고 미숙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거 채팅창 왜 이렇게 빨라요? 님들 다 왜 나 보고 있어요 지금? 아 켰으니까 봤다고요? 아 그건 맞아요. 이렇게 팩트를 그렇게 냉철하게 하세요? 이거 저 처음이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거죠? 나중에 다 안 들어올 거잖아요. 내가 다 알아요. 별로 안 들어오실 줄 알고 이거 켜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랬거든요? 그러려고 왔는데 이렇게 많으면 내가 밥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먹냐고.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그럼 끄고 먹으라고요? 아니 좀 그렇게 말을 또 서운하게 하세요? 저한테 이쁜 각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? 이따가 유튜브 라이브 키는 방법 이런 걸 쳐봤거든요? 유튜버님께서 이거 끄라고, 이거 키는 사람 하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한번 끄고 이거 바탕이가 준 아우 눈김 죄송합니다. 아는 스트리머한테 물어보라고요? 아는 스트리머가 없어요. 저 외동이거든요. 아 지금 말이 너무 빨라. 진정하자. 컴다운 해봐.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제가 지금 좀 신났거든요? 제가 또 관종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? 밥 먹어요? 밥 먹을까요? 지금 제가 원래 20명 정도 보다 지금 600명이 들어왔다니. 600명 앞에서 밥을 어떻게 먹냐니. 아 근데 저 속모도 안 할래요. 좀 이거 이런 채팅 속도 제가 봤을 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거 좀 즐길래요. 군대 썰을 풀라고요? 아 면제인데 어떻게 군대 썰을 푸냐고. 밥? 밥? 고? 밥고? 레고? 밥 레고? 배고파요 배고파요. 지금 일하고 와가지고 저 오늘 첫 출근했거든요. 아 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. 아니 9,900달러님 리액션 무릎치면 어깨에 제가 어깨는 돌아가거든요? 어깨는 돌려드릴게요. 아니 제가 무릎을 못 돌려도 어깨는 돌아가거든요. 여러분 저는 600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억강이라고요? 아니 억강 괜찮은 거 아닌가요? 어깨 타고난 거 나쁘지 않거든요. 이 어깨가 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또 엄청 해가지고 제가 또 여기가 또 발달이 돼 있거든요. 소뚜껑으로 달렸는데 제 어깨를 그렇게 매도하지 말아주세요. 일단 해야 될 거를 좀 생각해보자. 일단 밥을 시키자. 됐어. 아 배고파요. 잠깐만. 근육 자랑해달라고요? 없어. 다 빠졌어. 아니 5,900원 신동원님 뭐야. 아니 밥 시킬 돈 부족하지 않아요. 저 돈 있어요. 해야 돼. 돈 주는 걸 마다할 순 없는데 좋다고 또 신나고 춤을 출 순 없어요. 치마 입어가지고 어깨 한번 돌려드릴게요. 워킹 줄 돈 줄이면 된다고요? 아 그거라면 받겠습니다. 고추바사삭 고추바사삭이 엄청 많은데요. 그 여러분 고추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 유튜브에 자꾸 걸러요. 고추라는 단어가 이상한 게 아닌데 거르는 건 아니라는 거. 아니 그 킹추바사삭이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렇다고 고치고치라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. 아 그러면 좀 곤란해요. 그건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빠요. 결제 완료. 결제 완료. 접수 대기 중. 오케이 바리. 자 오늘 천천히 소통을 한번 해볼게요. 오킹 닮았어요. 이거 강퇴를 제가 할 수 있거든요. 제가 지금까지는 봐드렸는데 이제 채팅창을 좀 읽을만 하니까 지금부터 오킹 언급 벤입니다. 닮았다까지 있으면 진짜 영구벤이에요. 그건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. 그건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야. 내가 형제벤? 왜 형제라고 하시죠? 남매도 아니고? 조심하세요. 이제 좀 진정했어요. 아 아까 너무 많이 돌아다 나 당황했잖아요. 아 뭐 이거 다 꺼버릴까? 무서워. 이건 어때요? 나 근데 이렇게 밝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앞 조명을 켜보라고요? 대학교 썰도 좀 풀어보고 막 그러려고 켰는데 갑자기 시청자가 600명 700명이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. 이거 내가 지금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이제 조금 채팅창이 보이네. 90분 동안 떠들고 밥 대충 먹고 빨리 끝내죠. 밥 먹는 거 10분도 안 걸려요. 코가 오킹 닮았다고요? 오빠랑 코 진짜 다른데? 오빠 코구멍 이만하잖아요. 나 선글라스 찾았다. 코가 얄쌍해서 부럽다고요? 병원 알려드려. 내 코 내 코니 아따 논다니 내 코 내 코니 요 정도 리액션으로 내가
그건 침이 싹 뜨네. 아 갑자기 제 얼굴 보니 현타가 왔어요. 또 신났다고요? 아 또 썰프니까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인턴 가가지고 아침에 업무를 안 주는 거예요. 하다가 아 오늘 라이브는 좀 해볼까? 고민하다가 제가 썰풀 거를 정리해왔어요. 써왔어요. 제가 주제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듣고 싶은 썰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? 8번까지 있어요. 어 골라주시면 제가 그 썰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대학교 OT MT 썰. 근데 이건 부제가 있어. 전설의 맨발의 티라노 썰. 2번 대학교 가면 남자친구 생기는 방법 미팅 썰. 팅팅팅 미팅과 팅 팅팅팅. 다 너무 듣고 싶죠? 다 재밌거든 이게. 그리고 3번 교환학생 썰. 제가 중국 교환학생을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교환학생에서 있었던 일들이 또 있어요. 그리고 4번은 조금 심각한 좀 진지한 얘기. 내가 살이 쪄서 받았던 상처 썰. 5번 우리 중학교의 실태. 그리고 6번 대학교 합격 썰. 그리고 7번 미술학원 강사 썰. 마지막 8번 슈퍼주니어 블락비 빠순이 썰. 자 우리 채팅창으로 뭐가 제일 듣고 싶은지 한번 이렇게 쭈르륵 올려주세요. 렛츠고. 자 2번 3번 8번 2번 8번 3번 2번 8번 3번이 제일 많네. 슈퍼주니어 블락비 빠순이 썰은 약간 오빠 썰이랑 미러링이에요. 오빠가 얘기했던 그 썰을 내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지.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8번 해볼까요? 8번? 님들 블락비 슈퍼주니어 빠순이 썰 궁금해요? 대학교 가면 남자친구 생기는 썰 팅팅팅. 우리 2번이랑 8번만 한번 같이 투표해볼게요. 하나 둘 셋 하면 쭈르륵 올려서 제 눈에 보이는 거 그냥 할게요. 하나 둘 셋 2번.